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96회차 석일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미타불공기도의 유치, 청사, 또 향화청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에 458페이지 가영, 헌좌지는 정근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특별한 행사 시 우리가 왜 축가를 부르는 것처럼요. 아미타 부처님과 그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개송으로 찬탄하는 가영인데요. 무량광중 화불당 첨계시 아미타 응신각정 황금상 고개도선 벽옥나고와 일심규명정네 한량없는 광명으로 나토시는 많은 부처 우러르며 바라보니 아미타의 화연 이고 나토신 몸 각각 모두 황금상이 빼어나며 보배로운 나게 들은 푸른 옥이 돌고 도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명예 또 지위가 괜찮으면 무엇이든 잘하고 또 훌륭하다는 선입견을 갖지만 우리가 참으로 존경해야 할 것은 외모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됨됨이니라라고 하셨지요. 다음은 가정에서도 우리가 손님이 오시면 방석을 드리거나 소파로 안내하듯이요. 찾아주신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께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헌좌 진언인데요. 헌좌지는 묘보리 좌승장엄 제불 좌이성정각 아금은좌 여겨시잣다 일시성불돔 바하라민나야사바 훌륭하게 장엄되는 미묘한 이보리자 앉아 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었고 저희 이제 앉을 자리 들이오며 부처같이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리다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하게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오조홍인 스님이요, 너그러울 때는 법계 두루하고 또 좁을 때는 바늘 끝도 용납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든 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니라. 또한 달마 대사께서 이러시기를요,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삼세가 비어 물질이 없는 줄 아는 까닭이다.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마음만을 구하라. 마음만이 부처이니라 하셨죠. 다음은 우리가 마치 선거철에 후보자가 등장하면 그 후보자의 피킷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찬탄을 하는 것처럼요.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그 명호를 부르면서 우리가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정근인데요. 여러분들 혹여 정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이 오거나 또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알고 밤새도록 하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처님이 법문해 주시기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의상의 찬탄이죠. 그래서 대략 21번에서 3기28천을 나타내는 28번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해야하등 돈사 나무아이미타불서방정토 극락세계 일려평등인도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무아이미타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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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이미타
아미타불본심미묘지는다이냐타 홈마리다라사바하미타불미묘한 본래마음 반드시 받아지녀 원만성취루겠나이다. 부처의 미묘한 마음은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늘지도 줄지도 않고요. 또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성현과 범보, 또 부처와 중생도 없고요.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고, 또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나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드나들고 오고 감에 자제하고 신통하다라고 했는데요. 부디 이 이치를 아시고 오늘은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를 하는 가영, 또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헌좌진원, 또 부처님을 찬탄하는 정근, 또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겠다라고 하는 아미타불 본심이며 진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올바른 불공기도 이치를 아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하 천인기도 천일보문제 96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